자, 흔들 거치대 조립을 진행하실 건데요. 구성품은 자, 흔들 거치대 한 쌍, 그리고 패드 8개, 볼트 8개, 그리고 안전 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조립하실 때 드릴 있으시면 좋고요. 이 901 같은 경우에는 이 타공을 쉽게 결합할 수 있게 제품에도 타공이 있기 때문에 901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이 십자 드라이버 이용하셔도 조립이 가능합니다. 자, 조립하실 때 가장 먼저 진행하실 부분은 이 패드를 붙여주는 일입니다. 자, 패드는 자, 흔들 거치대에 자, 하단 양 끝에 하나씩 붙여줄 거고요. 바로 위 상단 이 타공 있는 부분에 하나씩 붙여주겠습니다. 그리고 결합을 하실 때 하단에서 볼트 구멍 그대로 뚫어낼 거기 때문에 이 상단에 볼트 네 군데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다시 한번 타공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패드 부착이 끝나셨으면 제품을 자, 발로 받친 상태에서 자, 지금처럼 지지대 하단 작업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양 끝에 이 지지 핀이 있으면 결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지 핀을 다 뺀 상태로 결합을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901 지지대 하단만 보시면 이 흔들 거치대의 자, 윗부분 타공 부분과 동일한 간격의 타공이 뚫려 있기 때문에 전동 드릴이 아니더라도 십자 드라이버도 충분히 조립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하단에 큰 구멍을 지나서 안쪽에 작은 타공으로 뚫어낼 겁니다. 지금처럼 쉽게 뚫리는 거는 아까 타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그대로 뚫어냈습니다. 이렇게 한쪽 먼저 살짝 걸어주시면 되고요. 반대쪽도 살짝 걸어주시고요. 자, 네 군데 모두 살짝 결합해 두셨다면 이제 하나씩 다 조여주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자, 흔들림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조금 더 최소화시키고 싶으실 때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안전핀 두 개를 앞부분에 하나, 뒷부분에 하나 결합해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뒤쪽에 하나 연결해 주고요. 자, 앞쪽에도 하나 연결해 주시면 잘 흔들리네요.